시리야. 아이폰 업데이트하고 바뀐 요 무지개 요거. 뭐 애플 인텔리전스가 생겼다는데 대체 뭔지 어떻게 쓰는 건지 아시나요? 좀더 똑똑해진 시리. 애플 AI라던데. 뭐 그냥 챗GPT 아니야? 스브스뉴스도 몰라서 알아본? 애플 인텔리전스의 정체 아주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챗GPT, 구글 제미나이, 다리 등등. 우리가 아는 보통의 생성형 AI는 인터넷 연결이 필수잖아요. 이 AI들이 돌아가는 서버가 클라우드에 있으니까 내가 핸드폰으로 명령하면 인터넷을 통해 클라우드로 가서 작업을 실행하고 작업물을 다시 인터넷을 통해 들고 돌아오는 방식이거든요. 그럼 애플 인텔리전스는 다른 AI랑 다른 게 뭘까? 오목교 전자상가 주인장 비트한테 물어봤어요. We first unveiled Apple Intelligence at last year's WWDC is the idea of taking generative intelligence and integrating it into our products. We believe so much in how we integrate hardware and software at Apple. It's really what one of the many things that differentiates us.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한 AI. 이게 핵심입니다. 이제는 인터넷 연결 없이 핸드폰 기기, 즉 로컬 하드웨어 안에서 AI를 돌리겠다는 거죠.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최우선 알림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띄워주고요. 글을 첨삭해주기도 하죠. 사용자 초밀착 개인 AI 비서가 되겠다는 거예요. 다음 주 금요일에 케이랑 약속 잡아줘. KY 저녁 식사. 물론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와, 핸드폰으로 전화, 문자, 리듬 게임만 하던 때도 있었는데. 컴퓨터가 내손 안에 쏙 스마트폰이 된 것처럼 AI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AI 당사자에게 물어봤어요. 너희 AI가 그리는 미래는 어때? 최종 진화 모습은? 챗GPT랑 한 대화를 요약하면 이래요. 스마트폰뿐 아니라 우리가 신체에 닿는 모든 것에 AI가 들어와 알잘딱깔센 자기주도적으로 인간과 함께할 거라는데요. 하나하나 지정해줘야 하는 반응형 도구에서 능동형 파트너로 진화하는 AI. 근데 다양한 모습을 곁들임. 똑똑한 반응형 디바이스들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애플 비전 프로, 갤럭시 링, 자율주행 자동차나 로봇 같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능동형 파트너가 되려면 어떤 기술을 강화해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컴퓨터 비전이겠죠. 이제 안경에 있는 카메라로 뭔가를 촬영했을 때 사람이 지나가네? 그럼 멈춰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하려면 컴퓨터 비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의 언어 명령을 이해하려면 설거지 하지 말고 빨래부터 해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걸 음성을 인식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는 자연어 처리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뭐 개인화된 추천. 제가 푸드코트에 들어갔어요. 그럼 내가 물어보죠. 아, 뭘 먹지? 그러면 이제 아, 사용자가 좋아하는 냉면 코너가 저기 있으니까요. 왼쪽으로 도세요 라고 나한테 얘기해 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신체에 착용한 모든 것에 AI가 들어가 있는 삶,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5년 안에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꼭 말해야 알겠어? 맥주 한잔 하고 싶은 얼굴이잖아.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하면 갖다 주는 거. 이런 게 약간 좀 먼 미래고요. 아직은 AI를 비롯한 기술들이 더 발전해야 되고 개인정보나 소상권 이슈 등으로 법적, 사회, 문화적 합의가 필요하긴 해요. 또 AI의 발전이 시공간에 종속되지 않는 삶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도 보는데요. 지금 이미 그 시공을 초월한 미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뭐 시간은 아니지만 공간적으로 통신 덕분에 가능한 거고요. 여기에 이제 AI가 덮여지면 어떻게 되는가? 12시간 시차가 있는 미국에 있는 누구랑 하려면 지금 오후 4시가 아니라 새벽 4시에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와 굉장히 비슷한 아바타를 만들어서 내 아바타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면 되죠. 그럼 또 모르죠. 뭐 저쪽에 있는 미국에 있는 누군가가 그 아바타끼리 만나게 하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 같은 AI랑 인터뷰하는 상상을 하니 영화 하나가 떠오르는데요. Can you feel me with you right now? I've never loved anyone the way I love you. 영화 헐 배경이 2025년이거든요. 진짜 2025년을 사는 누군가.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화하는 상대가 AI인지 인간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진다면 AI는 인간의 무엇이 될까요? 지인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챗GPT와 대화하면서 온대요. 뭐라 그럴까요? 너 잘했다, 대단하다 막 이렇게 칭찬해줘서 너무 기분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퍼스널리티를 나한테 맞춰주고. 그럼 이게 과연 어떤 존재냐? 동반자? 배우자보다 나를 더 잘하는 그런 존재가 저는 충분히 탄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나의 정체성 그리고 자율성에도 영향을 저는 줄 거라고 봅니다. 인간을 초월한 인공지능이 대부분의 일자리를 차지할 거라는 말
너무 익숙하죠? AI 때문에 일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마냥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산업혁명, 인간이 하는 수많은 육체적 노동을 기계가 대신했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또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이건 다 기계가 한다고? 그럼 우린 뭘 하지? 아마 그 당시의 사람들이 당황해하는 거랑 우리가 당황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AI가 그렇게 다 해주면 그럼 우린 다 쓸모없는 인간인가? 아, 놀기라도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AI가 발전하고 인간이 할 일이 줄어들면 5000년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잘 노는 시대가 올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일을 찾아 나설까요? 어쩌면 AI는 인간에게 무엇도 단언할 수 없는 최초의 시대를 선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인간에게 이로울지 충격적일지 알 수 없지만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AI가 열 미래, 어떤 모습인가요? Hello, I'm here.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